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김홍석입니다. 자, 요즘 화장품 보면요, 약산성을 강조하는 여러 가지 화장품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이야기되고 있죠. 모습을 똑같이 했는데 왜 저는 이렇게 모습이 잘 안 될까요? 클렌징을 아무리 잘 했는데 왜 저는 이렇게 피부가 되게 건조하고 따갑고 문제가 생길까요? 자, 바로 이 pH의 영향이 있는 겁니다. 시중에 나와있는 약산성, 그냥 그게 이유 없이 나온 말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우리 몸은 pH, 포텐셜 오브 하이드로젠 아이온이라고 해서 수소 농도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숫자를 1부터 14까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중심이 7이죠. 이 7이 중성이라고 하는 표현이 되고요. 7보다 떨어지게 되면 산성, 7보다 높아지면 알칼리성 또는 염기성,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몸은 pH가 7.35에서 7.45 정도가 되는 딱 그 중성에 가까운 패턴을 보이는 바로 이런 pH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피부는요, 좀 달라요. 피부는 크게 진피와 표피 크게 나눌 수 있죠. 진피는요, 콜라겐, 엘라스틴 같은 성분들을 제외하고 히알루론산, 글라이코사미노글리칸이라고 해서 뭐 헤파린, 헤파란 설페이트, 더마탄 설페이트, 콘드로이틴 설페이트 이런 성분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들이 수분을 끌어당겨줘서 유지해주는 아주 중요한 요인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결국 pH를 조금 떨어뜨려가지고 실제로 우리 몸에 7.35, 45 정도에 되는 pH보다는 조금 더 떨어져 있는 그런 패턴을 보이는데요. 표피로 갈수록 이러한 형상들이 점점 산성화가 더 심해져서 피부 표피의 각질층까지 갔을 때는요, 무려 4.5에서 5.5까지 뚝 떨어지는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즉, 우리 피부의 표면은 정상적으로 4.5에서 5.5 정도 되는 약 산성의 패턴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만약에 그럼 7짜리 제품을 썼어. 7짜리 제품을 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4.5에서 5.5가 가장 이상적인 상태가 되는데, 오히려 6, 7 단계로 넘어가게 되고 피부는 오히려 약해지는 그런 현상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 피부의 pH가요, 상당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피부 pH는 결과적으로 우리 몸에 있는 피부의 생리학적 모든 활성도를 영향을 주는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pH가 높아지게 되면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 같이 우리 해당 성분들이 나중에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 만들어지는 효소들을 전부 다 억제를 시켜버려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세포 사이에 있는 지질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기가 떨어지게 되니까 각질 측의 피부 장벽을 구성하는 성분들이 약해지게 되고, 즉 피부의 보습을 구성하는 성분들이 약해지면서 결과적으로 수분을 잘 유지하게끔 하고 피부의 그 항상 그 상태를 유지하려고자 하는 성질, 항상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너지게 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pH가 너무나도 중요해요. 자, 우리가 이 pH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우리가 좀 넓게 얘기해보면요, 가장 화장품에서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게 바로 클렌저죠. 클렌저라고 하는 건요, 우리 얼굴에 붙어있는 노폐물들, 그 노폐물이라고 하는 것들이 피부에 있는 세포가 죽은 각질이 떨어져 나오는 것들, 땀이라든지 지질, 뭐 이런 여러 가지 성분들 뿐만 아니라 피부에 붙어있던 다양한 산화 성분들, 이런 것들도 다 있고요. 그 다음 외부에서부터 뭐 미세먼지라든지 우리의 몸 밖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피부에 들러붙는 현상들이 생길 수도 있죠. 우리가 화장품을 사용을 하잖아요. 메이크업까지 하면서 결과적으로 우리 피부에 불필요하게 뭔가를 많이 했을 때 이걸 또 지워내는 과정, 즉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클렌징이라고 하는 목적 그 자체는 노폐물과 여러 가지 우리 피부에 맞지 않은 상태를 다 제거하는 과정이 됩니다. 자, 이때 만약에 pH가 높으면 높을수록 클렌징 효과는 훨씬 더 좋아요. 자, 우리가 한번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 빨래핀으로 한번 씻어보시면 정말 잘 씻기죠. 빨래핀은 정말 때도 잘 빠지게 되고요, 실질적으로 상당히 이런 클렌징 효과가 좋죠. 자, 그런데 왜 그럼 우리 피부에 그런 걸 사용하지 않느냐, 아마 사용해 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너무 잘 지워지다 보니까 노폐물만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피부에 붙어있는 정상적인 지질까지 전부 다 정리가 되어버리는 그런 현상이 생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pH가 무려 아까 10, 11 정도 되는 강력한 알칼리 성분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피부는요, 이미 4.5, 5.5의 세팅이 돼 있어야 되는데 무려 10, 11짜리를 사용을 했어. 그러면 상당히 피부가 알칼리 쪽으로 많이 넘어가 있겠죠. 피부 장벽을 구성하는 성분들이 만들어지는 이런 효소들을 다 억제를 해버리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세포 지질도 만들어내지 못하고 약한 그 상태가 그대로 유지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면서 오히려 피부 장벽은 계속 약해지고, 약해지는 것들로 인해서 외부의 여러 가지 요인들로 피부에 염증 반응과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클렌징을 할 때 요즘 다 얘기하죠. 약산성 클렌저를 이용해서 제품을 사용을 합니다 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이 약산성 클렌저는 우리 몸에 있는 pH에 상당히 영향을 덜 주면서 가장 최적화된
있는 상태로 만들어주는 경우가 많죠. 사실 클렌저가요, 너무 또 4.5, 5.5 정도까지 떨어지게 되면은 세정력의 문제가 조금은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씻는 게 중요한데 씻는 과정은 전혀 해결되지 않고 pH에만 영향을 주는 것들, 피부에 자극을 주지 않는 거에 대한 너무 영향을 주면 클렌징을 아무리 해도 노폐물들이 잘 제거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또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4.5에서 5.5보다는 조금 높은 단계의 보통 클렌저를 사용을 하면서 7보다는 좀 낮은 이런 약산성 클렌저들을 많이 출시하고 있는 게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요즘에는 대부분 7 이하, 보통 한 6대 정도 상당히 많은 제품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피부의 pH가 약산성으로 잘 유지가 되어 있는 상태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피부 각질층이 탈락하는 과정이 아주 정상적으로 잘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근데 피부의 pH가 탁 올라가면요, 각질 섬유들끼리 단단하게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 붙어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끊어버려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각질 세포가 되게 엉성해지게 되고 엉성해진 것들이 빨리 탈락되는 현상이 생기게 되면서 피부 장벽을 구성할 수가 없는 상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즉, 또 이 피부 장벽에 손상이 일으켜지는 원인이 되는 거죠. 과거에 우리가 클렌징을 하고 난 이후에 토너를 많이 썼잖아요. 토너를 하는 이유가 뭐였어요? 우리 사실 지금 토너가 노폐물을 제거하는 목적도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이 토너가 되게 중요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pH를 좀 더 약산성에 맞추자라고 하는 것들을 한 번 더 사용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발라서 그냥 단순하게 토너처럼 우리가 에센스처럼 쓰는 방법도 있지만 닦아내는 토너라고 해서 사용하고 나는데 노폐물이 한 번 더 남아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패드에다가 우리가 이 토너를 묻히고 묻힌 상태에서 닦아내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첫 번째, 남아있는 잔여물의 노폐물이 지워졌는지를 확인하는 방법과 함께 pH가 높아져 있는 것들을 빠르게 정상화시켜서 우리 피부 원래 상태로 만들어주는 그런 두 가지 목적이 확실하게 있었던 겁니다. 세 번째는 이 피부의 pH가 높아지게 되면 어떤 증상들이 생기냐면 피부 질환들이 상당히 많이 생기는 경우를 겪게 되고요. 특히 아토피 피부염 같은 경우는 이런 피부 pH가 상당히 높아져서 피부 장벽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성분들도 제대로 합성되지 않고 그 다음에 각질층도 헝그러져 있어서 문제가 생기면서 염증 반응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염증에 대한 여러 가지 신호 전달 체계들이 활성화되면서 결과적으로 염증이 계속해서 나빠질 수밖에 없는 조건들이 있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유전적으로 만약에 필라그린이라고 하는 유전자가 손상을 받게 되면 이 필라그린은 우리 수분을 당겨주는 아주 중요한 성분인데 그 성분이 결여가 되면서 수분을 당겨주지 못하게 되고 필라그린이 깨지면서 상당히 다양한 성분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러한 성분들 역시 피부 pH를 좀 떨어뜨려줘가지고 정상화시켜줘야 되는데 그런 것 자체가 다 결려, 즉 안 되는 상황이 생겨버리니까 결과적으로 피부 pH가 계속해서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태가 유지가 돼요. 실제로 피부 pH를 측정해보면 거의 중성 이상 넘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분들은 특히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냐? 바로 약산성에 대한 부분들의 제품들을 주로 좀 포커싱을 둬서 사용을 하는 게 중요한 부분이죠. 모습을 똑같이 했는데 왜 저는 이렇게 모습이 잘 안 될까요? 자, 바로 이 pH에 영향이 있는 겁니다. 클렌징을 아무리 잘 했는데 왜 저는 이렇게 피부가 되게 건조하고 따갑고 문제가 생길까요? 아마 pH가 되게 높은 클렌징이 잘 되는 제품을 사용해서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피부의 표면에 있는 pH는 4.5에서 5.5의 약산성 형태고 거기에 최대한 맞는 제품들을 사용을 하면서 피부를 산성도에 가깝게 만들어주는 걸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피부의 pH가 4.5에서 5.5니까 우리가 제품을 3대, 2대 이런 걸 사용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너무 또 과하게 내려가게 되면 피부가 또 손상을 받을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화장품법상으로서는 pH가 3 이하로는 떨어지면 화장품으로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특히 순수 비타민 L-아스코빅 애시드 같은 경우는요, 이 pH 3에서 4대에 있을 때 가장 활성화되기 때문에 보통 그렇게 사용하면 좋긴 한데요. 그런 제품들을 사용했을 때 이런 민감성 피부에서는 pH가 너무 낮아 있는 그 산도가 높아져 있는 그 성격 그 자체와 함께 분자량의 크기가 상당히 작을수록 침투력이 좋아지게 되고 피부의 자극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피부의 pH는요, 단순하게 하나만으로 만들어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피부에 만들어지는 지질, 그 다음에 땀 흘리는 거 있죠. 땀을 흘리면서 또 락틱산 같은 젖산이죠. 젖산 성분들이 밖으로도 배출되기도 하는 부분이 있고요. 피부에는 상당히 많은 양의 미생물들이 존재해요. 마이크로바이옴들이 존재하는 것들이 얘들이 이런 대사물들도 마찬가지로 pH를 떨어뜨려주는 요인이 되고요. 실제로 피부의 각질층에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이런 지질층의 대사 과정을 통해서 성분들이 깨지고 만들어지는 과정이 전부 다 pH가 산성으로 가게끔 세팅이 되어 있는 정상적인 반응이라는 겁니다.
자, 여드름의 균의 원인이 되는 시아크네스 균은요, pH 6에서 6.5일 때 가장 활성화되는 성격을 보여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피부의 pH가 4.5에서 5.5보다 높아져 있는 상태에서 여드름의 균이 활성도가 높아지면서 염증 반응을 또 나쁘게 만들어주니까 여드름이 보통 나빠지죠. 염증성 여드름이 생길 수 있는 기회가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분들은 아, 나 클렌징 너무 잘해서 깨끗하게 하는 게 중요해 하고 생각을 하면서 클렌저 중에서 너무 뽀득뽀득 잘 세안되는 클렌저도 좋지만 pH가 높은 클렌저들이 보통 그런 성격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오히려 너무나도 알칼리화 시켜주는 그런 부분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결국은 피부가 더 문제가 염증 반응이 나빠지는 이런 문제 역시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약산성 클렌저를 사용을 하거나 기본적으로 pH를 좀 더 아래쪽으로 떨어뜨리게끔 만들어주는 4.5에서 5.5대로 세팅해주는 과정들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최근에 시중에 나와있는 제품들을 가지고 한번 pH를 쭉 측정을 한번 했었거든요. 아, 해봤더니 생각보다 많은 제품들이 7을 넘어가는 클렌저들이 되게 많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한번 리뷰를 통할 때 pH값과 함께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중에 나와있는 약산성, 그냥 그게 이유 없이 나온 말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약산성 클렌저, 약산성 제품들이 요즘에는 훨씬 더 중요한 개념이고 사실 제품 설명서를 보더라도 pH가 얼마라는 이야기를 보통 잘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 경우는 회사에 물어보세요. 물어보시면 이 제품의 pH는 얼마인가요? 물어보면 어느 정도 답을 다 해드릴 겁니다. 가급적이면 피부가 되게 민감하시고 문제가 있는 분들의 경우는 pH가 4.5에서 5.5지만 화장품을 4.5에서 5.5로 세팅하는 건 쉽지 않은 부분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 그래도 좀 더 7, 보통 우리가 7 이상 되는 성분들의 제품보다는 요즘에 6, 5대가 많기 때문에 그러한 제품들을 고르시는 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약산성이라는 말, 왜 우리가 약산성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오늘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는데요. 피부 표면은 4.5에서 5.5의 약산성을 구성되어 있고 피부의 항상성을 항상 일정하게 만들어주고 피부의 장벽을 구성하는 여러가지 지질층을 튼튼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각질층을 탄탄하게 붙여주므로 인해서 피부 장벽을 훨씬 더 강화시켜주고 그 다음 염증성 물질들을 상당히 줄여주는 그런 역할을 때문에 pH가 일정하게 약산성으로 유지되게끔 하는 게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들 피부 사실 관리하기 너무 어렵고 힘든 거 알아요. 자, 조금씩 이런 원리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이야기해 주는 것들 조금씩 잘 숙지하시면 나중에 제품 하나 고르실 때 아, 그런 것 때문이었지 라고 생각하시면서 좀 더 좋은 제품 고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